있어요, 근데. 그러니까. 네. 솔로몬 도둑이 갖고 네. 어떤 느낌일까? 임성환 작가의 작품이니까. 근데 네. 입에 붙여니까 도둑입에다가. 아, 완전 귀여워. 저런 설정 정말 좋아요. 예. 저 설정은 조용기 선배님의 설정이 아닐까. 예. 아, 진짜. 자, 해피타임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을 많이 찾아주세요.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8시 10분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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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동대학교에서 문화상품권을,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, 수학백신 아인싸건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.